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한번 테슬라와 이 실리콘 나노 배터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배터리데이 티저가 발표가 됐죠. 사람들이 얼마나 배터리데이에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사진의 백그라운드에 이걸 보고 지금 야, 실리콘 나노 와이어 배터리와 이제 어떤 협업이라든지, 물론 이제 루머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걸 보고 추측을 한다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나노 와이어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회사, 이제 엠프리우스라는 회사도 나왔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엠프리우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려는 회사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지 테슬라와 굉장히 가깝다는 이유가 좀 주됐던 것 같은데 한번 다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리콘 나노 와이어 배터리는 2007년에 스탠포드의 이취 교수팀이 처음 이걸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이처 나노에. 예, 무려 2007년입니다. 예, 13년 전 기술입니다. 참 오래된 기술이죠. 이 엠프리우스라는 회사 홈페이지에 가봐도 이 스탠포드 대학과 어느 정도 협업한 흔적이 있고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배터리 기술은 느리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이제 CPU라든지 하드디스크 메모리 기술들은 지난 한 6년 동안 정말 10배 이상의 발전을 하면서 지금 배터리가 맨 아래가 배터리인데요. 지금 2배도 못 왔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느리냐를 설명한 글인데요. 아무래도 회로는 이제 피지컬리 줄이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크기를 줄이는 거죠. 어떤 케미스트리가 없다는 거죠. 화학 반응이. 근데 화학 반응과 재료 쪽 관련된 일들은 이렇게 발전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실리콘 배터리를 하면은 이걸 지금 한 방에 여기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홈페이지에 이렇게 화학과 재료가 들어가면 느리다고 하면서 이걸 자기들은 이제 한 방에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배터리의 구조를 보면요. 지난 시간까지 LFP, 뭐 NMC, NCA 다 이거 캐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라고 하죠, 한국어로. 그동안 이쪽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터리라는 것은 전자가 이 모든 부분을 아주 잘 움직여야지 그게 좋은 배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한쪽이 좋으면 다른 쪽이 만약 느리다면 거기가 바틀넥이 되겠죠. 이제 그 병목 현상이 되겠죠. 거기가 이제 전자가 잘 안 흐르게 되니까. 그래서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잘 흐르게 돼야 되는 건데, 그동안 여기에 이제 캐소드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건 워낙 물질이 핫했죠. 뭐 니켈이라든지 특히 이제 코발트 같은 물질들이 엄청 핫했지 않습니까? 뭐 구하기도 좀 어렵고 가격도 오르고 이런 경제적인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집중도가 많이 됐고요. 사실은 애노드도 좋아야지 배터리 용량이 올라갑니다. 근데 애노드는 흔히 우리가 쓰는 게 흑연, 이제 그래파이트고, 요즘 최근에서야 이제 실리콘을 조금씩 첨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두 가지 물질은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덜 갔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들을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니켈이 올라가면은 화학적 반응 때문에 이제 터질 확률이 높지만, 제가 옛날에 소개시켜드렸던 애노드 쪽의 물질들을 보시면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피 팽창입니다. 여기 리튬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부피가 팽창하다 보니까 흔히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배터리가 스웰링 된다고 하죠. 이제 부풀어 오른다고.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 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부피가 볼륨 체인지가 몇 퍼센트인지를 보십시오. 300%가 넘습니다. 지금 실리콘을 쓰게 되면 부피 팽창이 300%, 알루미늄을 쓰게 되면 6배가 팽창했다 주는 거죠. 배터리가 이거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쓰질 못했던 거고요. 물론 전혀 안 쓴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게 폭스바겐의 리튬 아이온 로드맵인데 지금 한 20%, 사실 이거 진짜 많은 겁니다. 대부분 배터리들이 10에서 15%를 쓰고 그 나머지는 전부 그래파이트로 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부피를 이제 억제하는 거죠. 근데 2007년 스탠포드의 이취 교수팀이 뭘 했냐면
이런 실리콘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 와이어죠. 또 나노 스트럭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철에 이 철길이 이걸 좀 끊어놨다가 여름에 이제 붙었다가 온도가 올라가서 겨울에는 이렇게 좀 떨어졌다. 그래서 철길이 이렇게 유지되는 현상이라고 비유하면 맞을까요? 그래서 리튬이 여기 들어가서 이 지금 이 와이어들을 팽창시켜도 여기가 닿지 않을 정도? 그러다 이제 돌아갔다. 해서 요 구조가 오래 유지돼서 배터리 사이클을 오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부피 팽창 때문에 배터리가 터져버리기 때문에요. 그냥 필름으로 써버리면 이거 실리콘 배터리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래서 이거를 파티클로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지금은 아주 파우더같이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흑연이랑 섞어서 그래파이트랑 섞어서 최대한 부피 팽창을 억제하면서 쓰는데 지금 이런 구조체를 만들어서 좀 사이클을 늘린 게 시초가 됐습니다. 실제로 앰프리우스라는 회사도 스탠포드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리콘에 근데 이제 목을 매다냐? 실제 카본, 이거 그래파이트를 쓴 거 대비 용량이 진짜 10배로 뛰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나노 스트럭처를 쓰면 빨리 충전할 수 있고 우리가 꿈에 그리던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꿈의 배터리죠. 실제로 에너지 덴시티도 넘사벽입니다. 이 앰프리우스에서 발표했듯이 지금 이 회사는 이걸 100% 실리콘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아 이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되면은 지금 모든 지금 여기 보면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다 발라버리죠.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LFP도 있고 거의 리튬 아이온도 있고 또 이제 핫한 리튬 설퍼, 리튬 황도 여기 있는 거죠. 뭐 뉴메트리얼 뭐 다 해도 얘 아래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안 했냐? 예, 그 아까 부피 팽창하는 것 때문에 쓸 수가 없었죠. 배터리가 그냥 터져버리니까요. 이 회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식도도 그려놨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 회사도 이렇게 이 기둥을 세워서 이게 팽창하더라도 이걸 견딜 수 있게 실제로 그래서 전자현미경 사진도 회사에 딱하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둥들이 막 서 있죠. 그래서 저런 배터리가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비행기도 배터리로 구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3, 4년 안에 할 수 있을 듯이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저는 일론 머스크 타임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 5년 안에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앰프리우스에서 밝혔듯이 배터리 기술은 그렇게 빨리 발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걸 실제로 연구하는 분들을 꽤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테슬라는 항상 우리에게 놀라움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배터리 데이 때 예상하는 거는 이 실리콘의 비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 진짜 1, 2%씩만 올려도 박수 받는 곳입니다. 현업에서는. 실제로 테슬라 배터리인 NCA도 이거를 올려가지고 지금 주행거리를 늘리고 있는 것이고 이건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쪽 애노드 쪽은 이렇게 평이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양극재 이제 캐소드 쪽에서 이제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애노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이제 애노드는 저런 실리콘이라는 엄청 큰 떡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이제 그래파이트를 다 이제 교체를 하겠다. 뭐 애노드의 이제 시대가 오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작년부터 솔솔솔솔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힘들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발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먼 미래에는 충분히 배터리로 비행기까지 구동하는 시대가 오긴 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좀 위험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참 테슬라는 이게 숨길 수가 없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페르먼트 공장에 진짜 배터리 라인이 지금 증설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또 이제 드론을 띄워서 이걸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아 참 테슬라는 동네방네 이런 게 뭐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정말 잘 이렇게 금방금방 알려져서 참 뭘 숨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 라인을 증설하고 있고 배터리 데이 전에 아마 이거를 어느 정도 파일럿 생산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제 코발트를 없앤 캐소드에서는 코발트를 아예 없애버리고 애노드 쪽에서 어느 정도 용량을 확보하는 스토리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도 중요합니다. 요즘 이쪽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일렉트로라이트도 이게 지금 전자가 원활히 안전하게 잘 오가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잘 생성되지 않게 해주는 이런 일렉트로라이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테슬라라면 이 세 가지를 진짜 조화롭게 잘 조합해서 최상의 결과를
현재 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배터리 데이때 발표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애너드를 좀 중심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뭐 캐소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거의 지금 물질 선택에 있어서는 한계에 도달해 있고 물론 이제 전고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의 이제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료 선정에 있어서는 거의 한계에 온 것 같고요. 물론 캐소드가 여기 보시면 용량과 어떤 전압이라든지 기본적인 걸 정해주는 건 맞고 그동안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애노드로 넘어가서 애노드의 이제 용량을 더 증가시키려고 한다는 점이고 테슬라라면 잘 이거를 잘 버무려서 예를 들면 니켈도 빼고 사실은 코발트도 빼고 캐소드가 좀 부실해도 애노드에서 보충하는 스토리도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일렉트로라이트를 정말 좋게 해서 바이프로덕트 이상한 것들 잡부스러기 같은 걸 배터리 내에 생성하는 걸 좀 억제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배터리라는 거는 한 가지만 봐선 안 된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모니가 잘 돼야 되는 건데 테슬라라면 이번 배터리 낼 때 충분히 이걸 잘 조합해서 정말 끝내주는 배터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